저는 공산당이 싫습니다. 저는 공산주의가 싫고 김정은 돼지새끼가 싫고 그의 시다바리 역할을 하는 문재인이 싫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등록금이 없어서 월세가 없어서 돈 때문에 점점 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 등록금 생각 계속하고 있니? 월세 생각 계속하고 있니? 아니요. 버스만 타면 나라 생각밖에 안 납니다. 길을 걸어가도 나라가 무너질까봐 걱정됩니다. 문재인의 정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근데 목사들 뭐 하는 겁니까? 기독교인들 뭐 하는 겁니까? 종교인들 뭐 하는 겁니까? 목사들이여 정체가 다 드러났는데, 기독교인들이여 정체가 다 드러났는데, 아직도 색깔 논쟁, 색깔 논쟁! 그들이 빨갱이가 맞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빨갱이가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임종석이 빨갱이가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목사들이 용기 있게 나와서 외쳐야죠. 기독교인들이 태극기 들고 나와서 외쳐야죠. 고상한 척, 우아한 척, 교회에 처박혀서 뭐 하는 짓입니까? 잠자는 교회들이여 깨어나라! 잠자는 목사들이여 깨어나라! 잠자는 기독교인들이여 깨어나라! 잠자는 신자들이여 깨어나라! 잠자는 종교인들이여 깨어나라! 대한민국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 울고불고 난리치던 자들, 광화문에 노란 리본 놓고 울고불고 난리치던 자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촛불 들던 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하고 희대의 살인마인 김영철을 대한민국 땅에 들이려고 하는 문재인은 빨갱이가 맞습니다. 그들이 신상님이라고 하는 노무현도 빨갱이가 맞습니다. 김대중도 빨갱이가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적화통일을 받고 연방제통일을 받고 자유통일을 이뤄서 김대중을 심판하고 노무현을 심판하고 문재인을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던 감옥에 쳐넣어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 바치면서 이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의 매를 받고 이 나라를 위해 감옥에서 썩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이라는 우리들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후손이라는 자들 뭐하고 있습니까? 나와서 목숨 걸고 싸워야죠. 나와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죠. 왜 가만히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태극기 들고 나와서 싸우고 자유를 지켜내야죠. 이승만 대통령이 목숨 걸고 자유를 지켜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라는 은혜를 받으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목숨이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명예가 중요합니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안 돼 있습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럽니다. 저희 아빠가 그럽니다. 태극기 집회 나가지 말라고. 너무 위험하다고. 근데 제가 엄마하고 아빠한테 말합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죠.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이 조국에서 너무나 받은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 말입니까? 그러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3.1운동 때 닭골공원에다 모여서 독립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문재인 퇴진을 외치고 이 나라를 살려내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할 때 대한민국이 진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이 나라가 진짜 자유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받았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고 자유를 굳건하게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랑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달리는 기차 안에 중립은 없습니다. 고상한 척, 우아한 척, 중립적이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대국기 들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일하면서 싸우고!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 싸우면서 일하자! 각자의 직업이 있고 각자의 부르심이 있지만 우리는 일하면서 저 빨갱이들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싸우면서 우리의 직업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할 때 대한민국이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이 땅이 종북이나 빨갱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선포를 할 때에 기독교인이 아니시더라도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무너질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독재체제는 무너질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체사상은 무너질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 동포들이 해방될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세력들이 적결될지어다. 믿습니까? 대한민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노래를 하나만 들리는데요. 그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무엇이냐면요. 내 기다림 결코 길지 않아요. 내 소망도 결코 변치 않아요. 내 조국 대한민국 회복되는 날 그날을 바라보며 가요. 제가 이 노래 부르고 구호 외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다림 결코 길지 않아요. 내 소망도 결코 변치 않아요. 내 조국 대한민국 회복되는 날 그날 바라보며 가요. 결코 길지 않아요. 내 소망도 결코 변치 않아요. 내 조국 대한민국 회복되는 날 그날 바라보며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이 나라가 저 빨갱이들의 손에 무너지지 않도록, 이 나라가 적화 통일되지 않도록 자유를 지켜냅시다. 우리는 반드시 자유를 지켜내고 그 열매를 이뤄서 광화문에 있는 세월호 리본을 집어치우고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서 애국가를 부를 것입니다. 대한민국 만세를 외칠 것입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종북 적결! 종북 적결! 자유 통일!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